안녕하십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계속 주일날 오전 9시 30분에 미사를 하고 있는 유성모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삼위일체 대축일 이제 주일을 맞아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라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을 어떻게 또 그 어려운 신학을 또 어려운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계속 머리를 쥐어 뜯었더니 머리카락만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또 내일 아침에도 9시 반에 영어로 미사를 강론을 해야 돼서 영어로 강론을 준비하고 또 한국말로 하려고 하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준비를 했어요, 영어로.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에는 조금 딱딱할 것 같고 저는 좀 풀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끔찍하고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은 그 순간들이 보통 어떠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학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을 잡기 위해서 고생하는 부분도 힘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잠을 못 자고 또 복통이 나고 위장병이 나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힘들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 추측건데 제 경험상도 그렇지만 보통 그러한 체험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 때문에 보통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안에서도 그랬고 또 뭐 아는 잘 아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배신감 뭐 내지는 나를 무시했다든가 내지는 뭐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면서 서로가 생기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 존재가 이 관계라는 것을 빼놓고 보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살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없이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다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곧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면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면은 관계적인 상태를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분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조차도 관계적인 분이시지 않은가. 하느님이 관계적인 분이다. 우리처럼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분이지 않는가, 그분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첫 번째 서간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관계적인 분이시고 이 사랑이라는 분이시라면은 뭐 사랑 우리가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신데 왜 이 관계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점점 어려워지나요? 저처럼 머리를 잡아 뽑으셔야 되나요? 이것을 갖고서 여러분들도 들어봤음직한 유명한 성인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만 딱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주고받는 그 사랑 자체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랑이다 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대상 없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주고받는 그 사랑이 또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풀어서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사랑을 받는 분으로서의 아들 오늘 제일 독서에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랑을 받는 분으로서의 아들 그분은 지혜이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라는 부분이 오늘 제일 독서에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이였다. 그러니까 성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그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을 다시하면 사랑 자체 그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아버지와 사랑받는 그 자체로서의 아들 그리고 사랑 그 자체 그 뜨거운 불길 같은 사랑 자체를 성령으로 묘사를 해서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했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느님이 원하는 관계는 하느님이 관계적인 분이고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인데 이 관계는 온전하게 이 사랑을 하고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자체로서의 성립이 된다면은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무시당했다, 배신당했다, 내지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라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나를 한 인간의 존재로서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서 내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나를 이용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지는 어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하다못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의 한 수단, 한 부속품 내지는 하나의 과정 안에 필요한 하나의 그냥
대상으로서만 처우를 하든가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냥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서 무엇인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인가? 나는 여기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라는 느낌으로서 자신을 전락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내가 아무리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람을 사람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려면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자체라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늘상 일상 속에서 발견되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느님의 뜻과 맞아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랑을 주고 받고 그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없이 그냥 한 사람을 그냥 내 하나의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켰을 때는 거기에는 진실성이 존재할 수가 없고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의 삶은 그다지 행복할 수가 없지 않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삶을 마감할 때 많은 추억과 기억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학점을 잘 받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고 또 어떠한 많은 부를 누렸고 했던 것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 참 보람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간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왔던 많은 좋은 추억과 기쁨들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들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고 진실한 관계로 만나고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오는 그 진실성, 진리 안에서 가능하지 않는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철저하게 관계적이신 분이시고 그 관계 안에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참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과 맞물린다, 같은 맥락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어떠한 이익이나 내 기쁨, 내 필요성들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